정겨운 우리가요 함께하는 가요가 좋다. 오늘 첫 무대는 현방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내 가슴을 적시는데 그 누구를 찾아왔는가.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파도가 삼킨 첫사랑. 잊는다 잊으리라 다짐을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가슴을 적시는데 그 누구를 못 잊어왔나.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끝없이 부서지는 파도가 삼킨 첫사랑. 잊는다 잊으리라 다짐을 해도 애꿎은 눈물 또 눈물.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삼킨 첫사랑. 잊는다 잊으리라 다짐을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갈까요? 시험 시험 갑시다. 급할 것 없는 인생 놀다 가면 어떠냐. 세월아 가려거든 너나 혼자 가거나 나 여기 머물러 내 눈과 살고 싶다 이대로 영원히 가던 걸음 멈추고 가련다. 세월아 가려거든 너나 혼자 가거나 나 여기 머물러 내 눈과 살고 싶다 이대로 영원히 가던 걸음 멈추고 쉬엄쉬엄 가련다. 네, 안녕하세요. 가요가 좋다 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자 친구야 김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무대는 현당 씨가 진짜 멋지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는 이 진짜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뒤를 안 쳐다보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도 시험 갔으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바보처럼. 바보처럼. 네, 도민 씨 네. 신곡이 있죠? 네, 신곡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오자마자. 네, 인기 폭발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별 앞에서 남자의 그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도민 씨 노래 청이 되도록 하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보처럼 바보처럼 너처럼 울지 못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겁하게 잡지 못했다. 하지 못한 채 애꿎은 하늘만 보다 피라도 주룩주룩 흘려내렸으면 핑계라도 되었을 텐데. 바보처럼 바보처럼 너처럼 울지 못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겁하게 잡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백두둔 하늘맘보다 피라도 주룩주룩 흘려내렸으면 핑계라도 되었을 텐데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애꿎은 하늘맘보다 피라도 주룩주룩 흘려내렸으면 핑계라도 되었을 텐데 그댈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가수 구멍이가 재미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김대리 밤대리.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끈끈한 친구들의 인형을 노래하는 김선미의 무대입니다. 웃자 친구야. 변해가는 세월에 갈팡질팡해도 우리들은 변하지 말자. 세상사 내 맘처럼 뜻대로 안 풀릴 때 같이 한잔할 친구가 난 참 괜찮게 살아왔구나. 친구들아 모여라 모여 웃자 웃자 친구야 웃자. 우리 인생 끝내주게 잘 풀릴 거야. 변해가는 세월에 갈팡질팡해도 우리들은 변하지 말자. 세상사 내 맘처럼 뜻대로 안 풀릴 때 같이 한잔할 친구가 참 괜찮게 살아왔구나. 친구들아 모여라 모여 웃자 웃자. 친구야 웃자. 우리 인생 끝내주게 잘 풀릴 거야. 잘 들었습니다. 선미 씨, 제가 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갓난 아이를 아는 새댁을 봤어요. 와우,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본 거야. 네. 진짜.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그 갓난 아기를 네. 볼 때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안았듯이. 네. 근데 요즘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저출산의 문제가 정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그래요. 같아요. 우리가 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초대가수는 어떤 분인가요? 다음 초대가수는요. 네. 음유 시인입니다. 네. 사랑이란 무엇이요? 이한호 씨 무대입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람 못난 청춘 돌아서서 이 세상에
야속하게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한동안의 무대입니다. 실없는 약속. 돌아오려나 진달래
노래로 사랑스러운 향기를 전하는 향기가 들려드립니다. 토닥 토닥. 좋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다음 초대 가수 손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음 초대 가수요? 네. 꽃바람 여인의 주인공인데요. 네. 도민 씨는 저를 보면 어떤 여인처럼 보이나요? 꽃보다 아름다운 여인? 와. 네. 역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은요. 어쩜 네. 이렇게 칭찬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저도 좀 말을 예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네네. 네, 꽃바람 여인의 주인공 조승구 씨 모시고요. 네. 오늘은요, 나그네라는 노래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드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저희는 조승구 씨의 노래를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민 김선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 수 없는 영혼이
같은데 물어보고 물어봐 대답이 없네.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봐도